순둘식사 홍콩 대창꼬치 편. 홍콩의 흔한 간식을 먹어봅니다. 그중 제일 그나마 비싸고 유명한 것이 대창꼬치죠. 그런데 색이 뭔가 좀 과자의 색 같습니다. 12홍콩 달러, 170을 곱하면 2600원쯤? 홍콩이 싼 곳은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해 비싸죠. 이 된장 소스 같은 것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. 무난한 소시지를 먹을 걸 그랬나? 정말 다양한 꼬치가 있었습니다. 정작 닭꼬치는 없는 것이 재미있네요. 홍콩이 또 소세지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제 대창꼬치는 다시 튀겨지고 있습니다. 저 무난한 쇼마이도 나중에 영상으로 올릴게요. 저 때는 꺼려졌지만 꼭 지나고 후회입니다. 일단 때려 먹어볼걸. 현지인들도 간단한 포장도 많이 해가시더라고요. 홍콩이 콩물도 확실히 많이 마시더군요. 이거 보면 확실히 대창꼬치가 고급에 들죠. 옆 가게도 인기가 좋더라고요. 퇴근 시간에는 줄도 길게 설 정도? 홍콩답게 간단히 때우는 경우도 많나 봐요. 옆 가게와 메뉴는 확실히 다릅니다. 지금 보니 저 가지마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. 홍콩에 또 가고 싶습니다. 떡볶이나 순대 같은 메인 메뉴는 오히려 없군요. 꽤 걸린 끝에 제 꼬치가 나왔습니다. 먹을 장소를 좀 물색해보죠.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장소가 보이네요. 돌들이 맨질맨질합니다. 이게 진짜 의자 대용으로 되어 있는 건가? 어쨌든 눈치껏 남들처럼 착석 완료. 그 특유의 주황색이 더 진해졌네요. 그 특유의 쿰쿰한 돼지향이 엄청납니다. 막상 씹어먹으면 고소한 대창 맛이 나는데요. 비위가 약하신 분은 그 초반 장벽을 못 넘으실 듯. 아, 그러고 보니 제가 놓친 것이 있네요. 다시 가서 소스를 마저 끼얹습니다. 과연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는지 기대가 되네요. 홍콩의 소스는 별거 아닌 듯 참 맛나단 말이죠.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명동도 노점이 엄청나죠. 홍콩의 노점 맛은 대창이 너무 강력했습니다. 그 옆에는 또 적절하게 주스 가게가 있네요. 홍콩의 과일을 구경하며 마무리합니다. 홍콩 소식 또 올릴게요.